사실 그 질문을 실제로 현장에서 많이 받아요. 예를 하나 들고 싶은데요. 어떤 사람이 컴퓨터를 샀어요. 근데 목욕을 좋아해서 컴퓨터를 들고 가서 뜨거운 물에다가 컴퓨터를 담그고 뚜껑을 열고 전원을 넣었어요. 파지직 들어오다가 그대로 꺼졌어요. 그래서 그걸 그대로 들고 AS 센터에 갔어요.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물에 넣었어요. 아니, 이걸 물에 넣으면 어떻게 합니까? 얘기했어요. 물에 넣으면 왜안 돼요? 그러면 아마 AS 센터 직원은 이 사람이 제정신인가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우리는 크리스찬이잖아요. 크리스찬은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이고요.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말의 의미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 성경을 그대로 듣고 읽고 지키는 거거든요. 근데 성경이 말하자면은 우리 인생의 매뉴얼이에요. 결혼에 대해서, 성에 대해서도 나와 있거든요. 우리 인생 매뉴얼인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순결을 지켜야 되고 결혼을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이죠.